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질문 답변 시간은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그 PPT 순서 그대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답변은 3분 이내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순서대로 1번 하준명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최근 팬덤 정치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가 이제 직접 민주 관련해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는 서로 배움터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팬덤 정치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의제 정치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정치적인 수요와 의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현재 정치 구조상, 헌법 구조상 우리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인들한테 대신 좀 싸워주고 내 좀 억울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실현해서 좋습니다 하는 정치인들을 나의 정치적 스타로 삼고 팬덤이 형성이 되고 진행되는 부분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민주주의,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정치의 주인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정치인들한테 기댈 필요가 있을까요? 헌법 구조상, 정치 구조상 우리 그것을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전국민회, 또 마을 단위의 정치 토론, 소규모 토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직접 민주주의로 이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는 더 이상 팬덤 정치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직접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떻게 그럼 개선할 수 있느냐? 저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 주제별, 소집단 토론, 토너먼트식 토론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안이 저 위에 올라가서 정책으로 선택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양육 직불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이제 실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주 선생님께서 우리 여성분이신데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저는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준명 후보님 답변 잘하셨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은 30초 한 번, 그 다음에 10초 두 번, 종료 30, 마지막 세 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2번 김태훈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규모의 경제로 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창업을 하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일정한 수준이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아니면 글로벌 기업, 중견기업과 경쟁을 하면 단결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사례로 전 세계 차이나타운이 많은데 그분들은 자기 있는 돈만큼 돈을 모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억씩 10명이 모으면 20억이고 금융 한 10배 레버리지로 하면 100억짜리 2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미래 기술 AI 인공지능이 앞으로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 그 기술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런 경제 미래 경제의 주인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자영업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협치하는 정치 문화, 시민이 협치하는 정치 문화가 되면 경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 두엘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천만 명 단위에 농협 300만 명이 합니다. 천만 명 합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40억 명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우리 산업화 민주화했던 노하우를 조인트 벤처 생태계로 지역에 먼저 소멸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하고, 그걸 통해서 아랍 네옴시티에 900조, 1500조 쓴다잖아요. 장기적으로는 1경 3천억원을 쓴다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우리 문화, K정치 문화, 또 K경제 문화, 한류 경제를 수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 잘 써요. 정치는 너희들끼리 해라.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전자민주주의가 어려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카톡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선관위에서 유화를 보내줘서 아파트 문제, 우리 지역 문제, 국가 문제, 또 민족 문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수기하고 토론했던 거 AI가 다 음성으로 받아서 분석하고 리포팅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그런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재원을 투자하고 우리 참여하셨는데, 저는 정치 참여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정치를 만드는데 저 K정치 혁신 수당 국민 모두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고 그 참여 열기를 600조 공공재원을 맞춤형으로 여러분 나에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국가를 혁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태호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3번 김은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네, 3번 김은현입니다.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가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이 약 8 내지 10%가 더 빈곤하다고 통계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노인 빈곤율 자체를 우리가 실상으로 들여다보면은 주위에서 병 하나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폐지 하나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분들을 보면 우리 대도시의 지금 노인들의 빈곤율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착각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시의 노인들이 훨씬 본농 또는 농민에 해당되는 노인들보다 더 빈곤율이 훨씬 뭐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도시의 빈곤율이 통계적으로 약 여성은 41%고 41%가 넘겠네. 약 50%에 육박을 하고 남성 노인이 아무래도 약간의 학력 수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산업시대에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성 노인들이 조금 빈곤율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을 선진국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또는 영국, 독일 정도로 해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노인 기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3개국의 대부분의 선진국을 들여다보면 약 50만 원 정도를 기초소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 기초소득 보장을 하게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먼저 그것을 얘기를 하는지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K정치혁신연합당에서 먼저 3번 김은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덴마크는 약 30여만 원을 기초소득보장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부분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기초소득보장 노인에게 30만 원을 해주고 이걸 차등적으로 차상위 계층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을 연계해야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기 판정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기호 3번 김은현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 고창남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지하철 적자가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역대 정부의 GTX 등 국가 철도와 교통 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아,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그 GTX는 아직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고 KTX 타보셨죠? KTX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제가 만들었다고 대답하면은 잘못이었고, 제가 속해 있던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지하철 적자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노인 무임승차도 있고, 그 지하철공사,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관계, 경영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운임, 요금이 적정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운임 원가라든지 이런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고요. 그 참고로 지하철을 비롯한 그 철도 건설 사업에 철도는 왜 적자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철도는 보통 건설하는데 한 5, 6년에서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20년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비가 한 뭐 1, 2조에서부터 수십조까지 들어가긴 합니다. 그 수십조 원에 들어가는 돈을 그 수익, 운영 수입으로만 그 요금으로만 다 커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고 철도 이제 그 벽지 노선에는 그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불해주고 그럽니다. 그 지하철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운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운임 원가, 건설 구조, 그리고 국민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 요금을 무한정 올리면은 뭐 흑자라도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GTX를 비롯한 철도 정책, 교통 정책을 여쭤보셨는데, 아까 KTX는 말씀드렸듯이 서울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GTX가 그 수도권에서 이제 교통문제를